몇명 남았지? 193명 남았다. 가만히 좀 있어. 조만간 손가락 걸기가 있는데 이런 일을 벌이다니.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새삼스럽네 정말. 너희 보스는 적당히 넘어갈걸? 둥지에 남아있는 엄지의 팔다리를 잘라내라. 그리고 모두 꼬챙이에 꿰어 걸어라. 우리는 지령을 수행할 뿐. 이 일련의 행위에 그 어떤 감정도 없다.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 지령 따위에 뒤도 생각 안 하고 목숨을 거는 눈이 멀고 귀가 먼 광신도 자식들. 도시의 모두가 그렇지 않은가? 방식만 다를 뿐 우리 모두 같아. 이번 지령도 완수. 마지막 지령만 남았네요. 산채로 꼬챙이에 꿰뚫려 바둥이는 모습은 절경이군. 이로써 엘사 둥지에 남아있는 손가락은 검지뿐이다. 알사의 축생들과 푸른 잔향만 남았군. 역시 지령은 우리를 언제나 황홀한 곳으로 인도해줘서 좋아. 지령은 그저 따라야 할 뿐이에요. 의미를 부여하거나 감상하는 건 좋지 않다는 거죠. 현령이라고 말은 잘해. 아래턱은 으깨지고 혀와 눈은 뽑혀 겨우 목숨만 붙어있었잖아. 지령이 아니었다면 넌 치료는 물론 살아남지도 못했다고. 그렇다고 지령에 감사하지는 않아요. 그저 지령이 수행되었을 뿐이죠. 전령의 말이 옳다. 지령은 그저 완수되어야 할 뿐. 누구보다 얀 전령이 예전에 몸소 실천해 보였다. 이야, 피냄새가 진하네. 나도 나지만 검지도 참 여전해. 푸른 잔향. 우리가 얼굴마저 하고 이야기 나눌 사이는 아닐 텐데. 그렇게 경계하지 마. 부탁 좀 하려고 왔어, 대행자 에스더. 혹시 이 꼬챙이에 깨인 고깃덩이를 데려가도 될까 싶어서 말이야. 보안이 지령 수행도 끝난 것 같고 지령에 이 녀석들을 계속 걸어두라는 말은 없었잖아. 내려놓으라는 말도 없었지. 해석은 대행자의 몫이니 부탁하는 거야. 어렵네. 어떡하지? 저 녀석이 원하는 대로 해주긴 싫은데 그렇다고 안 해줄 이유는 또 없네. 푸른 잔향이 원하는 대로 두어라. 우리는 그저 다음 지령을 완수하면 되니 불필요한 마찰을 만들 필요는 없지. 명쾌한 해석이시네요. 역시 현명해. 서로 내장 드러낼 일이 없어서 다행이네. 대행자와 이야기하면 늘 즐겁더라. 나와 같은 냄새가 나거든. 내 악단에 너희 중 한 명쯤은 데려오고 싶어. 무슨 일을 벌이려는지 알고 싶지도 않지만 적당히 하는 게 좋을 거다. 그래? 너희도 들으면 좋아할 텐데. 어쨌든 싱싱할 때 가져가는 게 좋겠지? 수고 좀 해줘. 아, 네 말대로 귀찮은 것만 떠넘기는군. 꼬챙이에 꿰어져 있는 게 맞지. 향 좋은 꼬치구이 같지 않나? 그래, 간장 소스에 간 마늘을 섞어 발라 구워주면 딱 맛있겠어. 짬뽕 대가리, 넌 어떻게 생각하지? 비도 좋네. 저 녀석들이 먹기 좋게 잘 손질하긴 했지만 품질 좋은 고기도 아니잖아. 진정해, 친구들. 그러다 나만 하질 않겠어. 무사히 옮겨만 준다면 두세 개쯤은 허락해줄게. 물론 재원이 허락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걱정 말라고! 아마 끝내주는 요리를 해주겠다고 하면 흔쾌히 허락해줄 테니. 아니, 허락할 수밖에 없을걸? 오랜만에 고기잔치 내일겠네. 사람을 앞에 세워두고 시끄럽군. 미안 미안, 우리가 이렇게 사이좋거든. 푸른 찬양, 너희가 이 둥지에 자리 잡은 이상 언젠가 너희 배에서
내장이 쏟아질 것이다. 네 생각에는 그래? 난 아닌데. 오히려 너희는 알사 동물 친구들 내장만 보지 않을까? 푸른 전향은 여전히 기분 나쁘네. 지령이 인도하지 않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다. 연절령, 다음 지령은 준비했나? 그럼요. 여기 있습니다. 에스터, 글로리아, 휴버트와 수행자들은 도서관으로 향하라. 맞나? 어? 도서관? 우리도 결국 가네. 어떻게 알고 계시죠? 예상 못했다는 표정이군, 연절령. 네가 전달하는 지령이 거짓인 건 이미 알고 있다. 뭐라고? 지금까지 나만 속은 거야? 언제부터 알고 있었죠? 그런 건 중요치 않지. 그런데도 엄지와 전쟁을 치르고 도서관이라는 무덤에 제 발로 들어가려 하시나요? 나는 지령을 따랐을 뿐이다. 야한 전령이 전달하는 지령을, 충실히 이행하라는 지령을. 결국 지령에 적혀 있었군요. 지령은 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령에서 벗어날 수 없어. 지령 바깥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없는 거다. 이해할 수 없어. 얀은 살면서 여러 지령을 잘 수행했잖아. 얀, 배신한 이유가 뭐야? 돈이 필요했어? 글로리아, 우리에게 배신이라는 건 없어. 지령을 이행했는가 아닌가 뿐이지. 이제 지긋지긋해요. 어딜 가도 지령뿐이네. 전 지령 때문에 많은 걸 잃고 버리고 또 외면했어요. 지령 때문에 가족을 잃고 친구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소중한 것을 빼앗고 외면하고 죄악감에 시달리면서도 이를 악물고 수행했어요. 지령은 수행되어야 하니까. 지령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준다고 하니까. 하지만 지령이 인도한 제 길은 어떻죠? 지령을 원망하고 무서워하고 끔찍해서 보고 싶지도 않은 제게 지령은 전령이라는 책임을 부여했어요. 지령을 전달해라. 내 손으로? 그래서 거짓 지령을 꾸미며 처음으로 내 의지를 내보였다고 생각했는데 전부 알고 있다는 듯. 지령은 찰도 그런. 에스터, 이것도 내 의지가 아니었던 건가요? 그것이 네 의지건 아니건 간에 상관없다. 우리는 지령을 따를 뿐. 이제 지령에 따라 도서관으로 가는 거지. 그리고 이 도시에서 과연 개인의 자유의지가 있는가? 다들 준비해라. 우린 바로 도서관으로 간다. 당신은 초대장도 없잖아요. 초대장이라면 진작에 받았다. 도서관으로 가라는 건 내가 지어낸 말일 뿐인데. 연절령, 지령이 널 초대했다. 지령이 저를요? 그럼 여러분은 도서관으로 가시나요? 지령대로. 제가 이 자리에서 스스로 죽으라는 지령을 드려도 답은 같겠죠? 우리는 언제나 지령대로 행동한다. 푸른 전형이 무슨 일을 벌일지 신경 쓰이지 않아? 곧 알겠지. 별로 알고 싶지도 않지만. 그나저나 그새 새로운 놈을 끌고 다니는군. 늑대 녀석은 본 적 있지만 나머지 두 놈은 처음 보는데. 요리를 꽤 좋아하는 것 같아 보였어. 뭔가 지피는 거라도 있어? 별건 아니야. 저번에 봤던 23구 골목 손님들의 이야기가 생각나서. 그뿐이야. 그보다 당장 닥쳐올 검지의 대행자들을 상대하는 게 먼저고. 검지. 지령만으로 행동하는 손가락. 지령을 거짓으로 만드는 것도 신기한데 지령은 거기까지 알고 있었나 봐. 그러게 말이다. 누군진 몰라도 계산 하나는 끝내주는구만.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엉뚱한 지령을 내리고 또 그 지령이 검지의 배를 불리는 결과로 이어지니까.
그럼 꽤 대단한 사람이겠지? 그럴 거야. 손가락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이끄는 건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도 지령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녀석들은 미친놈 같지. 무슨 일 있어? 아니, 잠시 다른 생각을 했을 뿐이야. 저기요, 누구 없어요? 시끄럽다. 환영합니다, 손님. 저는 이 도서관의 관장이자... 뭐야, 인간이잖아? 그런가? 내가 보기엔 애매하군. 그건 별로 중요한 사실이 아닐 텐데요. 도서관의 관장이자 창백한 사서는 기계라고 알고 있다만, 새로운 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건가? 반푼이네. 아직도 이렇게 애매한 놈이 있다니 놀라워. 날 서 있는 거 봐. 화내는 거야? 손님들은 이곳에서 시련을 극복하시면 됩니다. 입장을 원하신다면 저 문으로 들어가 주세요. 정보와는 달리 차분한 편이군. 대행자들, 우린 지령 수행이 우선이다. 적당히 하고 입장하도록. 네. 부디 당신의 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그냥 이런저런 생각 다 내려놓고 검지처럼 지령에만 몸을 맡기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니까. 난 단순히 부여받은 대로 일을 수행하는 시체와 다름없다고 생각해. 개인의 의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보이거든. 나도 부여받은 대로 일하는 건 똑같은데 말이지. 너나 나나 이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을 하는 거잖아. 목적성이 확실해.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하는 거고. 하지만 자신에게도 의지가 있다는 걸 밝히려던 야네 노력은 물거품이 됐지. 전에는 한심하다니 헛소리니 했잖아. 생각이 바뀌기라도 한 거야? 그럴지도 몰라. 무작위로 삶의 목적이 없는 이들을 위해 정말 의미 없는 내용 따위가 보내진다고 생각했는데, 네 말대로 검지의 지령은 결국 배를 불리는 결과로 돌아와. 지령은 엘사 둥지 근처에 있는 엄지를 모조리 처리하라고 있어. 때마침 언더보스와 카포들이 없어진 시점에 얀이 전달한 지령은 거짓이었지만, 이미 정해져 있기라도 한 듯 도서관의 초대장은 이미 도착해 있었고. 그 녀석이 뭔가를 꾸며낸다는 걸 알고 있었지. 한수, 아니 세수는 앞을 본 것 같다니까. 그래, 마냥 광신도 같아서 목숨과 시간 아까운 놈들인 줄 알았는데 내가 단편적으로 바라봤을 뿐이었어. 저게 정말일까, 롤랑? 저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걸. 지령이 정말로 어떤 거대한 존재든 그 속은 허무하든 간에 주의 깊게 들을 필요 없어. 내가 한 일이 사실은 내 의지가 아니라 도시의 의지라고 해도 그걸 알 방도가 없으니 그 순간 중요치 않아져. 내가 느끼는 감정만큼은 내 것이니까. 내가 느끼는 감정이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건 그렇고, 그 전령은 어디로 간다는 거지? 지령이 초대한다고 했나?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네. 아, 정말 애매한 곳에서 끊기는군. 매번 이런 식이지. 되게 궁금해하는 눈치네. 혹시 알아? 지령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손님이 아닌 이상 우리가 볼 수는 없겠지만 말이야. 그것도 그래.